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더라고. 좀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에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되게 분량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딱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만 딱 들고 왔는데 이거 오늘 와서 보니까 금방 할것 같아. 근데 또 해보면은 오래 걸리겠죠. 해보겠습니다. 계속 몇번 떡밥을 깔았었는데 이제 어떤 공간에 리지드 바디가 있을 때 얘의 모든 상태를 기술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는 이 포지션, 이 3차원 공간에서의 포지션이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이거죠. 오리엔테이션. 이 오리엔테이션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이미 봤듯이 오리엔테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였죠. 그래서 아이고 SO3라는 그 스페셜 오소고날 그룹에 속하는 그 이제 뭐 X, Y, Z 각각의 코디네이트에 대한 그 베이시스 벡터를 컬럼으로 갖는 요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다가 이 포지션을 합쳐서 우리는 이제 4x4에 요거를 약간 확장을 시켜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라는 걸할 거예요. 얘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SE3라는 그룹이 될 텐데 여기 안에 로테이션,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 로테이션이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포지션을 추가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드는 4x4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제 그런 거 배우겠죠? 로테이션 매트릭스에서 뭐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뭔지 보고 뭐 코디네이트 변환하는 거, 서로 다른 좌표 계에서 같은 벡터인데 막 표현을 바꾸는 것도 했었고 뭐 주어진 벡터를 회전을 시키는 거 이런 거 봤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곱해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1년에 그 프레임의 변화를 차례차례 곱해 나가는 거.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거할 거예요. 네, 해보겠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뭐 리지드 바디의 포즈라는 거는 결국에 포지션과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 레퍼런스 프레임으로부터 그 적절한 원점의 위치 그거를 뭐 트랜슬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평행으로 이동시킨 거라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말을 쓴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바디에 붙어 있는 프레임에 각각의 그 베이시스 유닛 벡터를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역시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프레임을 기준으로. 그래서 그거를 로테이션이라고 불렀었죠. 여기 방금 말한 이거죠,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된다. 이거랑 이거 두 개를 기술을 해야 이 리지드 바디의 정확한 위치와 자세를 결정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0번 좌표계가 있어요. 우리 이 X0, Y0, Z0라는 이 베이시스는 알고 있죠. 여기는 이제 1번 좌표계가 있어요. 뭐 X1, Y1, Z1이 있었던 거는 동일해요. 다만 이제 뭐가 추가가 됐어요? 뭐이 0번 프레임의 원점, 0번 프레임의 원점이랑 1번 프레임의 원점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원래는 겹쳐놓고 거기에서 그냥 회전을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포지션에 대한 개념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같은 자리에서 표현만 달리 했었는데 이제는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점 p 공간상의 한점 p인데 이제 이 p점을 0번 프레임에서 가리키는 벡터라고 하면은 원점은 그 프레임의 원점이 되죠. 그리고 가리키는 방향은 요 방향이 될 거예요. 걔를 p0라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이 p점을 1번 프레임에서 기술을 할 건데, 출발점이 1번 프레임의 원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벡터가 될 거예요, 이제 요 벡터. 요 벡터가 될 거예요.
이제 단순히 그 앞에서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코디네이트 트랜스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벡터, 같은 화살표를 놓고 그거를 표현하는 베이시스만 바꾸는 거였는데, 이제는 요거를 같이 고려해야 돼요. 요거. 요 벡터. 요 벡터를 우리는 이제 원점이니까 5인데, 5라는 벡터인데, 0번에서 출발을 해서 1번으로 도착한다. 그리고 기술이 되어 있는 거는 0번 프레임에서 기술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항상 뭐 기술을 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제가. 기술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뭐 X0, Y0라고 합시다. 아, 초록색으로 하는 게 낫겠다. 또 여기에 이렇게 나올까? X1, Y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원점에서 저기 원점을 가리키는 이런 벡터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벡터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0에서 1이죠? 근데 이 벡터를 만약에 0번 프레임에서 기수를 하면은 얘가 만약에 10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여기 같은 축 상에서 10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이 벡터는 10,0이라고 될 거예요. 그쵸? 0번 프레임에서 쓰면. 근데 이거를 같은 벡터인데 1번 프레임에서 쓰면은 0-10이 되겠죠? 똑같은 벡터. 똑같은 벡터인데 여기에서 표현하면은 10,0이죠? 이 벡터를 여기서 표현하면은 0,10이구나. 0,10이 되겠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좌표계에 따라서 같은 벡터지만 다르게 표현이 될수 있는데, 네, 우리 강의 교재에서는 그런 노테이션까지는 쓰진 않아요. 대신에 여기 이 P 벡터, P0 벡터 같은 경우에는 0번 프레임에서 쓰여지네요. 그리고 P1 같은 경우에는 1번 프레임에서 기술이 되고 있어요.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를 그냥 함축적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0에서 1번을 가리키는 벡터인데, 얘는 0번에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요런 식이 성립을 해요. 요런 식이 성립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0번 프레임의 원점에서부터 P점을 가리키는 벡터가 있었고, 1번 프레임의 원점에서 P점을 가리키는 벡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 벡터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뭘 표현하는 거예요? 얘를 표현하는 거예요. 얘를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얘는 얘 더하기 얘죠. 근데 얘는 이게 지금 P0는 510 더하기 P1이 된게 아니라 얘를 바로 쓸수 없죠. 얘를 바로 이렇게 벡터의 합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걔를 바로 더할 수 없어요. 왜 바로 더할 수 없냐면은 얘는 0번에서 기술이 되어 있고 얘도 0번에서 기술이 되어 있지만 얘는 지금 1번에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있는 좌표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 얘를 하나 곱해줬어요. 그냥 얘를 바로 더한 게 아니라 요거 하나 곱해서 더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원래 이 벡터인데 같은 벡터일 거예요. 같은 화살표일 건데 여기 R01을 곱하면서 이 벡터가 1번 좌표계에서 표현이 돼 있던 게 0번 좌표계로 표현이 되겠죠. 아, 헷갈리죠, 지금. 엄청 헷갈리죠. 해볼게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 잘 봐봐. 잘 보세요. 또 똑같은 얘를 하나 들어보자. 아, 조금 떨어뜨려보자, 이번에. 그리고 점 하나 찍어볼게. 여기다가 빵 찍어볼게. 그래서, 이렇게
P0라는 벡터는 뭐 3,2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 P점이 0번 좌표계에서 3,2 위치에 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쵸? 근데 무슨 색을 써볼까? 여기 요거죠. 원점이 원점을 가리키는 거. 원점이 원점을 가리키는 거가 이번에는 5,2라고 합시다. 원점이 원점을 가리키는 게 5,2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1번 프레임에서 P를 가리키는 이 P1 벡터는 얼마가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지금 P0 벡터가 이렇게 3,2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0번 프레임을 기준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 0번 프레임에서 1번 프레임의 서로의 원점을 가리키고 있는 이 벡터를 여기에서 기술을 한게 5,2예요. 그럼 여기로 5칸, 여기로 2칸 가서 여기에 찍혀 있다는 거죠? 이 P1 벡터는 이 1번 프레임의 원점에서 P점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기술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술을 해야 돼요. 그게 얼마일까요?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나는. 다시 해볼까요? 0, 뭐가 아니라? 이게 0일 것 같은데?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보죠. 다시. 여기 X0, Y0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을 그려볼게요. 두 번째 프레임을 그릴 건데, 요게 3,3이라고 합시다. 그럼 두 번째 프레임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하면 3,3이요. 두 번째 프레임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지금? 찍을 수 있어요? 찍을 수 있나요? 찍을 수 있죠. 로테이션도 아나요? 로테이션은 아직 모르죠. 그냥 완전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 볼게. 지금 이 0번 프레임이 주어져 있고 얘만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이 0번 프레임을 기준으로 1번 프레임의 원점만 알아요, 원점. 여기 어디쯤 있겠죠? 여기로 세칸 가고, 여기로 세칸 간, 여기가 지금 2번 프레임의 원점이다. 라고 되어 있겠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주어진다고 합시다. R01이 주어져요. R01이, 뭐, 이렇게 주어진다고 할까요? 그럼 이제 1번 좌표계의 오리엔테이션이 방금 결정이 됐죠. 어떻게 생겼죠? 1번. 2번. 3번. 4번. 아, 잠깐만. 제대로 그린 거 맞나? 제대로 그린 게 없는 것 같아. 얘가 1, 2, 3, 4. 초록색이 X축, 빨간색이 Y축. 뭘까요? 로테이션이 이렇게 딱 정해졌어. 한번. 3번? 또 다른 거. 다른 사람. 잠깐만. XY 색깔이. X가, 아, 그네. 색깔 바꿨네. 미안해. 다시 해볼게요. 아, 색깔 쓰니까 더. 갑자기. XY 색깔 이 순서로 할게요. 이렇게. X. 하나, 둘, 셋. 그래요. 결정했어요?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3번이죠.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보면은
이 0번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축, 첫 번째 축이 마이너스 x네. 여기네. 그러니까 이거겠네. 그리고 두 번째 축이 여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아 0,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겠네. y축 이거죠. 그러니까 3번. 그리하여 여기 주어진 포지션에 의해서 원점이 찍혔고, 주어진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의해서 x1은 2축, y1이 2축이 되겠죠? 됐나요? 하나 더 해볼까? 아, 이거 색깔을 달리하면서 하니까 너무너무 귀찮다. 여기 0번 프레임, 이번에도 한번 더 해봅시다. 요거예요. 1번 프레임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안 들고 왔네. 해볼게요. 1번 프레임의 원점,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1번, 2번. 1번. 그죠? 1번이죠? 너무 쉽죠? 여기로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간데 여기 원점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여기에서 이제 로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을 그릴 건데, X축을 봐야겠죠? X축을 그리고 싶은데, X축이 0,1이래. 이렇게 생기겠네. y축이 마이너스 1,0이래. 이렇게 생기겠죠. 얘가 1번이죠. 됐어요? 그럼 이제 아까 하던 거 다시 해볼게요.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어. 여기 점이 하나가 어디 찍혀 있냐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위로 두 칸, 여기에 P점이 찍혀 있다 할게요. 그러면은 이 0번 프레임을 기준으로 얘를 기술할 수 있죠. 0번 프레임을 기준으로. 그럼 이 P0는 어떻게 돼요? 3, 2가 되죠. 세 칸, 두칸 갔으니까. 그리고 P1은 여기서 출발해요. 요 벡터예요. P1은 요 벡터인데, 요 벡터를 여기에서 기술을 해야 돼요. 이거, 여기 봐, 여기요. 여기를 출발점으로 하고 여기를 도착점으로 할 때, 요 방향으로는 몇칸 떨어져 있어요?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5칸 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3칸이 떨어져 있잖아요? 우린 여기 알아요. 5 빼기 3이니까. 그러니까, 이 P1이라는 얘는, P1이라는 얘는, 얼마겠어요? X1 방향으로는 몇칸 가야 돼요? X1 방향으로. 여기 칸을 여기, 몇칸 띄웠는지 여기 뿅뿅뿅 이렇게 그려놨어. 그리고 X1 방향으로 두 칸. Y1 방향으로 두칸 가야죠. 2,2죠. 더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이 P1 벡터를, 이 P1 벡터를 1번에서 얘기했을 때 2,2잖아요. 얘를 0번에서 얘기하면 몇 콤마 몇이 돼요? 요 출발점 여기 아니고 요 벡터인데, 같은 벡터를 지난 시간에 했잖아. 이 같은 벡터를 여기서 말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벡터잖아, 요 벡터. 그대로 옮겨오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2,2겠죠? 이거는 그냥 잘 이해하고 있나 확인해 보려고 물어본 건데. 하여튼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셋업이야, 여러분들. 이게 셋업이에요. 이게 셋업이고, 요렇게 셋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아까 나온 식이 뭐냐면은 P0라는 얘는 이 벡터는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를 해서 갈수 있잖아. 두 벡터를 더해서 갈수 있잖아. 두 벡터를 더해서 갈수 있는데 문제는 얘는 바로 더할 수 있어. 왜냐면은 얘가 기술되고 있는 좌표계랑 얘가 기술되고 있는 좌표계가 동일하니까. 근데 여기에 얘를 더해야 돼. 이 벡터를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는 못 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베이시스가 달라요. 코디네이트가 다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얘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벡터를 같은 벡터인데 얘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 식이 요거였잖아. 그때 요런 식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같은 벡터인데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하려면은 이렇게 0번에서 1번을 바라본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1번에서 기술된 거에다가 곱하면은 0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해볼까요? 여기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다가 얘를 곱해봐요. 얘를 곱해보면은 0,1-1, 0에다가 2,2가 되니까 -2,2가 나오죠. 그쵸? 근데 이거 요거랑 요거를 해서 얻은 이 결과랑 사실 같은 벡터인데 여기 비록 값이 달라 보이지만 그 값이 다른 이유는 내가 이 얘를 기술을 할 때는 요거를 선택을 했을 뿐이고 얘를 기술하는 동안에는 이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사실 같은 벡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 코디네이트 트랜스폼 내가 표현을 하고 있는 베이시스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되면은 요거 세 개의 코디네이트가 통일이 되니까 요세 개끼리 더하는 건 이제 그냥 벡터의 에디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합이다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됐어요? 하나 더 해볼까? 이렇게 하죠. 어떻게 돌릴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있고 P1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P1이 뭐 1,1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P0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계산도 해보고 그림도 그리고 다 해보세요. 이거 세개 주면은 다 그릴 수 있잖아. 방금 그렸던 거 전부 다 그릴 수 있어요. 숫자가 좀 지저분하겠다, 근데.
아니네. 별로 안 지저분하겠네. 되가나요? 좀더 기다릴까요? 가봐요? 가볼까요? 가봐. 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1번 좌표계가 어디 있는지부터 그려볼게요. 얘를 보면은 두 칸, 세 칸, 여기겠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X축, Y축을 여기다가 그릴 건데, X축을 봤더니 이렇게 45도 이렇게 틀어져 있네요. Y축도 봤더니 이렇게 45도 틀어져 있어요. 맞나요? 여기가 1번 좌표계예요. 좀 이사를 가야겠다. 이사를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게 이번에는 뭐죠? 이게 주어졌네. 그러면은 난 이제 이 세상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요만큼 갔어요. 여기로 한 칸, 여기로 한 칸, 요쯤 찍히겠네요. 여기가 전 P야. P 원 벡터는 이거야. 맞아요? 여기 길이가 얼만큼 되죠? 1, 루트 2, 2, 얼마예요? 루트 2죠. 이거는 계산해보나 마나 P0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죠. 2,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와야 정답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구해지는지 한번 해보자고. 해보자고. 아까 P0를 구하려면은 0번에서 1번까지 움직인 거에다가 1번에서 P점까지 움직인 거를 코디네이트 변환을 해서 곱해주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2, 3에다가 저 로테이션 매트릭스. 요거를 1, 1만큼 해주면 돼요. 그러면 2, 3에다가 빵 루트 2네. 그러니까 이렇게 2 나오네요. 맞나요? 요거를 다시 단계 단계마다 생각을 해보자면 요 벡터는 일단 여기로 이동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로 이동을 하되 얘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여기 벡터는 이 벡터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돼 있어서 일단 같은 벡터를 여기로 표현을 하고 싶어. 그랬더니 0, 루트2가 나왔어요. 맞죠? 이 벡터를 여기서 표현할 때 1, 1이지 여기서 표현하면 0, 루트2 맞잖아요. 저기 위로만 솟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해서 얻어진 이 벡터를 이제 여기다가 잘 더해주면은 요 벡터가 나오죠. 요 벡터는 이제 2, 3 플러스 루트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정도로 다뤄봤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식이 그겁니다. 맨 처음에는 좀 어려웠겠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0번 프레임에서 P점을 가리키고 있는 거. 0번 프레임에서 P점을 가리키고 있는 얘는 두 벡터를 더할 건데, 일단 0번 프레임에서 1번 프레임의 원점까지 일단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얘가 1번 프레임에서 출발을 해서 P점까지 가는 벡터인데, 문제는 1번 프레임을 기준으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하고, 그래서 다 통일이 된 코디네이트 하에서 덧셈이 된다. 입니다. 정리하자면. 네,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똑같아요. 아까 P0는 요거였는데, 이 전체에다가 얘 인버스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냥, 아이고, P1만 이렇게 띵 남겠죠? 그러니까 이 P1 남기고 얘를 이렇게 넘겨버리면은, 이제 P1만 남고, 여기 넘어온 애가 여기 이렇게 붙죠? 그리고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남아있죠? 그거 한 거예요, 그냥. 인버스만 한번 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얘의 인버스는 얘의 트랜스포즈라는 거 알고 있죠?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 하면은 인버스 되니까. 그래서 인버스 대신에 여기 각각 트랜스포즈를 넣은 거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 아, 0, 1을 인버스를 하나, 0, 1을 트랜스포즈를 하나, 1번에서 0번을 쳐다보는 거나 동일합니다. 반대가 돼요, 반대. 트랜스포즈 하는 순간 반대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식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식인데, 똑같은 거 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 모든 게 1번 프레임에서 기술이 된 버전이죠. 그쵸? 1번 프레임에서 기술된 버전이에요. 그쵸?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1번 프레임의 원점에서 P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벡터가 지금 1번에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게 여기였는데, 문제는 0번에서 기술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방향을 반대로 가야 돼요. 요 방향으로 가고, 코디네이트 변환을 통해서 1번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로 가야 돼요. P0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디네이트 변환을 해야 되죠. 습관성 끄덕임 같은데? 네, 같은 식인데, 이번에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건데, 다만 이번에는 코디네이트를 통일을 하는 걸 1번으로 통일을 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0번에서 써있던 얘네들을 각각 다 코디네이트 변환을 시키고, 얘는 방향을 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였다. 그래서 이 3번식이나 아까 봤던 1번식이나 똑같은 식이다. 넘어갈게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 좀만 쉴게요. 신청곡? 아, 근데 약간, 몰라.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걸그룹은 남녀가 다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 솔직히. 그쵸? 여돌은 여자분들도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남돌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남자는 보통 남돌에 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새 요즘에 컴백한 걸그룹 완전 대박 나면서 다 차트에 걸그룹 쫙줄 섰었잖아. 그런 거 보면은 애초에 그 가능한 팬그걸 따져봤을 때 그래서 여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돈을 쓰는 건 여자들이 더 그거 맞아요. 그것도 맞고. 쓰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맞아요. 남자들은 이런 거에 그렇게 지갑을 열지 않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보기는 많이 보잖아. 보기는 많이 보는데. 그쵸. 나도
나도 너무 놀랬던 게 마마무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그 여성 팬이에요. 성비가 진짜 장난 아니야. 마마무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코엑스 공연 보러 갔을 때난 너무 깜짝 놀랐어. 주변에 다 보통 여자 고등학생, 여자 중학생. 근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약간 민망했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가봅시다.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이용하면은 뭐냐면은 이 트랜슬레이션까지 고려했을 때 트랜슬레이션까지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이랑 오리엔테이션에 의한 그 코디네이트 변화, 그거를 다 고려하면은 요거잖아요. 요건데 요거를 요게 좀 자질구레해요. 왜냐하면 막 벡터끼리 막 곱하고 행렬 곱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거를 그냥 딱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에요. 뭐냐면은 일단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한 프레임에서, 기준이 되는 프레임에서 다른 프레임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로테이션 매트릭스, 여기 3x3짜리 얘를 여기다 넣어. 그리고 원점을 가리키고 있던 그 벡터, 여기다 넣어. 0벡터 깔아. 1 넣어. 끝이에요. 이렇게 4x4짜리를 만들면 돼. 여기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들어간다. 여기 그 트랜슬레이션, 포지션이 들어간다. 밑에는 0, 3개 넣고 1로 채워서 4x4로 만든다. 요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예요. 그때 뭐가 되냐면은 원래 벡터 P는 뭐 3차원 공간에서 P는 이렇게 3개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한 차원 더 늘릴 거예요. 한 차원 더 늘리는데 뭐할 거냐? 그 원래 P 벡터에다가 1만 하나 추가를 할게. 그냥 1만 추가를 할게. 뭘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이거. 아까는 뭐였어요? 0벡터를 이렇게 원점 이동한 거에다가 코디네이트 변화에다가 1번 벡터였는데 이 P벡터 대신에 이 P0벡터에다가 1 추가한 거. 마찬가지로 P1벡터에다가 1 하나 추가한 거. 거기에다가 여기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그러면 이거 4x4에다가 4x1짜리가 곱해지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그 식이 자동으로 나와요. 이렇게 곱하면은 그렇겠죠. 여기 그냥 지금 블록 와이즈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블록 바이 블록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요거를 곱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와서 자동으로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이 됐던 이 식을 통째로 행렬이랑 벡터끼리의 곱으로 한 번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쓰는 이유예요. 요거 하나로 마치 로테이션 매트릭스에서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이렇게 간단하게 행렬 하나 곱함으로써 표현을 했다면은 트랜슬레이션 포함해도 그냥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쓰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방에 표현이 가능하다. 요게 핵심입니다. 네. 해볼까? 이거 한번 2x2 버전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요거에다가 다시 해볼게요. 요거에다가 다시 해보면은 요 문제 기억하시나요? 아, 마지막에 했던 거예요. 여기 포지션이 이만큼 떨어져 있었고, 로테이션은 이렇게 45도 틀어져 있었어요. 그때 P1벡터가 11이었죠. 그러면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2x2만 넣으면 되겠죠, 이번에는. 그냥 2차원이니까. 여기 0두개 채우고 1 넣고 요 뭐였지? 2,3. 2,3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요렇게 요렇게 나눠서 여기 로테이션 매트릭스, 여기 포지션. 그쵸? 아까 P1벡터가 뭐였냐면은 그 P점의 위치가 1번 좌표계를 기준으로 1, 1이었어요. 그럼 이거 한 차원
더 늘리면은 그냥 여기 1 추가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P0를 이제 한 번에 구할 건데,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다가 이1 추가한 이 벡터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111될 거니까 이거 계산을 하면은 112 1 루트 2, 3 더하기 루트 2,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여기 구해졌죠? 한 번에 그거 한 거예요. 사실 똑같은, 또 계산 자체는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로테이션 매트릭스에다가 요거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이거 곱할 거니까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 식인데 그거를 그냥 한 단계로 계산을 하겠다. 네, 요게 이제 P0의 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틸다 붙인 거는 요거 그냥 1 추가할 때 틸다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또 하나 해볼까? 마지막에 나는 1은 항상 1인 거고. 네, 항상 1로 나와요. 왜요? 1로 나올 수, 항상 요 자리끼리 곱해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거랑 곱해지는 게요 자리에 나올 텐데, 어차피 여기 위에 있는 값은 0이 곱해질 거고, 여기 1은 더미로 넣었던 1이니까 그냥 1로 계속 나와요. 그냥 앞페이지에 있는 1을 추가하는 거 그냥 항상 1을 추가하는 거. 맞아요. 항상 1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곱해도 계속 1이 나올 거예요. 네. 하나 해보세요. 아, 이거 적당히 숫자 찾기도 힘들다.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뭐, 아까 했던 거. 이렇게 돼 있어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한번 만들어 보세요. 3x3짜리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어떻게 생길까요? 쉽죠? 여기 자리에 로테이션 매트릭스 넣고 여기에 포지션 넣은 다음에 빵빵 1 채우면 끝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P1을 한번 줄게요. P1 뭐할 거냐면은 2,1 해봅시다. 그럼 P0 뭐가 나올까요?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구하나 마나 사실 딱 보일 텐데 이거. 답이 뭐뭐라고 딱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해볼까요? 얘를 구할 건데, 요렇게 구할게요. 그러면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다가, 얘를 틸다로 만든 버전, 요거 추가하면 되죠?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빵, 빵, 1. 그러니까 P0는 빵, 빵이겠네요. 이거 그림으로 그려도 너무 쉽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X랑 Y가 이렇게 있는데 2,1 떨어져 있었죠? 근데 여기서 X1이 이 방향, Y1이 이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2,1을 다시 갔어요. 2,1을 다시 가니까 P점은 사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P점에 대해서 0으로 하면은 0 프레임에서는 당연히 자기 위치 그대로일 거고, 여기에서 봤을 때는 2,1인데, 요 벡터를 뭐 변환을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나올 거니까, 값만큼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그냥 제자리가 나온 거죠. 네, 그런 예를 한번 해 봤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몇 가지 주의할 점.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오소고날이어서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아이덴티티가 나왔기 때문에 인버스가 곧 트랜스포즈가 되는 아주 기분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해요. 네. 일단 인버스를 취하면은 이 프레임의 위치가 바뀌는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0번에서 바라본 1번을 인버스 취하면은 1번에서 바라본 0번이 나와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프레임과 도착하는 프레임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게 인버스인데, 그렇다고 이거는 맞지만 얘의 트랜스포즈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인버스를 실제로 구해보면은 요렇게 파트가 나뉘는데, 로테이션 파트는 트랜스포즈만 취해도 돼요. 그쵸? 거기 3x3에 들어있던 거는 그냥 인버스를 하나 트랜스포즈를 하나 동일한데, 이 O 벡터가 일단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0번에서 1번 기술할 때랑 1번에서 0번 기술할 때랑 방향이 일단 바뀌어야 되고, 기술을 하고 있는 프레임도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게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 꼴을 좀 외워놓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인버스랑 트랜스포즈랑 다르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달라지는 큰 변화 중에 하나죠. 그 포지션의 변화, 트랜슬레이션이 생기다 보니까 따라오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죠. 마지막 페이지. 이제 연속적으로 그 트랜스폼을 계속 거쳐가요. 프레임이 연속으로 변해 있어. 그럴 때 역시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n번째 프레임에서 기술이 되어 있는 이 점을 일단 그앞 프레임에서 또 기술을 하고, 또그앞 프레임에서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또앞 프레임에서 기술을 하고, 그렇게 곱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결합해 나간다. 그러니까 요거 하는 순간, 요게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다 쓸게요. p-n이 있는데, 요거를 하면은 n-1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또 n-2에서 출발한 n-1을 곱하면은 요게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가 다시 n-2가 될 거고, 또그 앞에 그 다음 거가 또 n-3에서 바라본 n-2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면은 얘는 또 만약 3까지 오는 거고,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제일 끝에서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넘어오면 된다. 그래서 요 순서, 여기 제일 끝에서부터, 어차피 벡터가 행렬 뒤에 벡터가 곱해지면 곱해 나가는 거는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차곡 곱해 나가잖아요. 그 순서가 된다. 요거 하나만 해보고 마칩시다. 요거 한번 해봅시다. 나도 지금 답을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P2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때 P1이랑 P0 다 구해봅시다.
그림도 그려봅시다. 그것까지 하고 딱 끝냅시다. 그렇겠죠. 호모지니어스, 제 생각에 이거는 일단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요것도 구할 수 있고 사실은 여기까지도 구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이용하면은 P2를 P1으로 가져올 수 있고 P1을 P0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쉬우니까 프레임이 한 개, 두 개 나오죠. 나중에는 보통 일곱 개가 나올 거예요. 아, 오늘 세미나구나. 가요? 가볼까요? 아직 좀더 기다려요? 안 들어오네.
갑니다. 가요? 저는 일단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부터 만들어 볼게요. 0에서 1번 바라보면 이거죠. 1번에서 2번 바라보는 거는 아이고, 요거겠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 P1을 구할 건데 P1 틸다를 구해볼게요. 1번에서 2번을 바라본 거에다가 P2 틸다를 곱하면 될 거예요. 1, 1, 1이죠. 요거에다가 1 추가해서 계산해보면은 얼마냐? 1 마이너스 1이네요. 맞나? 1 마이너스 1 맞아요? 혹시 구한 사람 맞아요? 요 옆으로 옮겨놔야겠다. 여기다 옮길게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두 단계로 P0를 또 구할 수 있죠. 이번에는 0번에서 1번을 바라본 걸 가지고 얘를 다시 한번더 옮겨오면 돼요. 100010111 1-1 1 그러면은 2-1 나오겠네요. 이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죠. 잠깐만요. 바둑판을 한번 그려봅시다. 내 생각에 네 칸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 여기 선이 있지 않나? 선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인가? 그렇지. 아, 이렇게 필기를 하는구나, 다들. 어쩐지 깔끔하더라. 이렇게 그려볼까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여기가 X0죠. 여기가 Y0죠. 이건 뭐 내가 정하기 나름이죠. 1번 프레임은 1,1만큼 떨어져 있고, 같은 오리엔테이션이네요. 여기 있겠네. 그리고 2,0만큼 떨어져 있는데 반대 방향이에요. 2,0이 어디를 기준으로 가야 돼요? 여기 기준이죠. 1번에서 바라본 2번이니까 2,0 가서 반대 방향이니까 요거겠네. 요거죠. 이렇게 좌표계는 다 그려놨어. 그래서 P2, 그러니까 점 P의 위치를 2번 프레임에서 기수를 한게 1,1이래. 여기네요. 여기죠. 여기니까 우리 사실 다 알아요. 이거 1번 프레임에서 하면은 1,-1이죠. 0번 프레임에서 하면 2,0이죠.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사실 우리 직접 구하기로 했어. 1,-1, 2,0.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근데 어떻게 구해졌다? 여기가 이제 P2였고, 여기가, 겹쳐 그리기가 애매해서, 여기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게 O, 1, 2였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가 구해지는 거, P1이 구해지는 거. 이 벡터의 합성을 얘 더하기 얘를 하는데, 그게 사실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곱하면 자동으로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P1을 그렸고,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 단계 더해서 여기 5, 0, 1은 여기죠. 그러니까 이 벡터를 얘 더하기 얘 아니 이 벡터를 얘 더하기 얘로 가는 거죠. 여기 최종 도착지 얘가 P0가 되죠. 그래서 P2는 P2대로 이 2번 프레임에서 기수를 했을 때 1,1인 거고 P1은 P1대로 1번 프레임에서 기술이 돼서 1,-1. 그리고 이 P0는 0번 프레임에서 기술을 해서 2,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거고, 그냥 그림 그릴 필요 없이 우리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잘 만들어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실제 계산을 하는 예를 들어서 자꾸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3차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사실. 3차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 수가 없는데 3차원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X0, 뭐 Y0, Z0가 있을 거고 어딘가 점이 하나 찍혀 있어서 뭐 이렇게 X1, Y1 사실 이거 두 개가 결정되는 순간 반대쪽이구나 Z1이 이 방향이 되죠 이렇게 있을 거니까 여기를 가리키는 벡터 얘도 똑같이 3차원에서 그냥 기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 뭐 한 3,5 떨어져 있다 합시다 이거 좀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 이만큼 있다 그렇다 치고 여기 1 넣고 빵빵빵 넣고 여기 로테이션 매트릭스 넣으면 되죠 x가 00-1이죠 요 방향이니까 y는 -100이고 z는 010이죠 이렇게 나와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그래서 여기 임의의 점또뭐 하나 찍히겠죠 어디 여기에 뭐점빡 찍혀 있어 그래서 여기서 P1이 나올 거고 또 여기서 P0가 나올 거거든요 P1에서 P0로 가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A0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그냥 한 차원 더 늘었을 뿐이다 네 근데 이거 너무 3차원으로 바로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2차원 한정으로만 했지 이거 3차원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했잖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뭐할 거냐면은 예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로봇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스카라 로봇 저번에 봤던 거라고 합시다 여기 로봇이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위아래로 움직이고 여기 돌아가고 여기 돌아가 그럼 여기 뭐 세타 1, 뭐 세타 2, 여기 세타 3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출발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뭐 관심 갖기에 따라서 뭐 X, Y, Z는 정의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뭐 X, Y, Z라고 나왔다고 합시다 여기가 0번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 0번 프레임을 기준으로 얘로 인해서 회전이 되는 1번 프레임이 여기 하나 달려 있고 리지드 바디마다 하나씩 달리겠죠 그 다음 2번 프레임이 여기 하나 달릴 거고 여기 맨 끝에 3번 프레임이 이렇게 달릴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갈 거잖아요 이게 사실 세타1과 세타2와 세타3에 대한 함수로 나오겠죠 그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나올 거예요 로테이션은 로테이션대로 표현이 될 거고 뭐 트랜슬레이션은 트랜슬레이션대로 표현이 되겠죠 뭐 여기에 막뭐 표현할 때막 로테이션 Z 같은 거막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트랜슬레이션만 포함하는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해 나가는 이거를 아마도 지금 예상하기로는 얘가 세타 1에 대한 함수일 거고 얘가 세타 2에 대한 함수 얘가 세타 3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쫙쫙쫙 쪼개질 거예요 이게 오픈 체인이니까 시리얼 매니플레이터니까 요게 이제 예고편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합니다. 근데 이거 해봤자 사실은 포워드 키네매틱스죠. 그때 기구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관절 각도가 결정이 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태스크, 그 끝단의 위치나 자세가 결정이 돼요. 이거를 우리가 포워드 키네매틱스라고 했어요. 이게 딱 대표적인 포워드 키네매틱스죠. 얘네들이 결정이 되는 순간, 얘가 결정이 돼서, 얘를 기준으로 한 얘가 기술이 다 되는 거. 그게 전기구학. 그거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끝단의 위치 자세. 내가 로봇이면, 이게 로봇이잖아요. 로봇이야. 내가 로봇을 어디다 쓰고 싶으면 여기를 내가 원하는 위치나 자세로 가져가야 되잖아. 그렇게 가져가려면 우리가 여기 로봇에다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잖아. 너 1번부터 이만큼 가, 2번부터 이만큼 가, 3번부터 이만큼 가. 그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갈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버스로 풀게 되면은 이 끝단의 위치와 자세를 결정을 해서 예를 들면 관절 각도 얘네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역기구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 출발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